월간 조선에서 냈어요. 퇴임 대통령이 재출마가 가능한가? 근데 민주당의 수박 의원들이 법 해석을 달리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야. 5년 단임제라는 것은 법학자들이 사용하는 용어일 뿐 헌법에 명시된 것이 아니다. 진짜 헌법에는 단임제란 단어는 안 나와. 연임제를 그만다는 것이고 다시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길게 썰어 풀어놨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제는 5년 단임제라는 것이 정설이다. 따라서 문재인이 재출마한다는 것은 근거가 없어 보인다. 근데 현행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임기가 단임이라는 단어가 어디에도 없다. 헌법 중에서 대통령과 관련된 조항은 제66조부터 85조까지가 전부인데, 임기에 대해서는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는 조항이 유일하다. 중임이란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연임, 연속으로 하는 거 외에는 다시 나올 수 있다는 걸로 가능도 하다는 얘기지. 월간조선에서 요런 기사를 내준다는 거는 플랜 B 정도로 내각제가 실패했을 경우에, 개헌이 실패했을 경우에 문재인밖에 이재명과 대적함이 없다고 판단한 거지. 이재명같이 압도적인 민주당 지지율을 보유한 정치인이 문재인 정도밖에 없거든. 이재명한테 깜냥상 될 만한 정치는 없어. 이낙연이 나오냐, 김동연이 나오냐, 이탄희가 되겠냐. 철저하게 얘네들은 준비를 하는 거야.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거는 적폐 세력의 사형 선고일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어떻게든 막을 거야. 조국도 나중에 쓸 기회가 있을까봐 회유해놓고 친문 세력 쪽에 다시 줄을 세워놓은 거야. 적폐 세력들 대단하지? 중임이라는 게 연임과 같은 뜻이라고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해석까지 해주는 거야. 연임할 수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중임 5년이지만 단임제란 표현이 없고 중임할 수 없다, 연임할 수 없다라는 얘기만 있으니까 한번 윤석열 하고 다시 또 문제는 나올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는 거지. 헌법재판소 해석을 판결을 내려줘서 가능하다고 해주면 문제는 또 나오는 거야. 이번에는 이재명 이기기 힘들걸? 나 같은 깨어있는 유튜버들이 실체를 알고 있으니까. 몇 달 지나면 문재인의 실체를 대부분의 민주시민들이 파악하게 될 거야. 시간 문제야, 시간 문제. 점점 확산되고 있는데 뭐, 문재인의 실체를 알아가는 사람들이. 얘네들도 똥줄이 타니까 문재인 재출마 얘기까지 나오는 거야. 적폐석들이 오히려 불안한 상황이야. 전체적인 판세로 봤을 때는 이번에 내각제 개헌 내년 4월까지 총선 전까지 내각제 개헌 못하면 얘들은 앞으로 내각제 개헌할 찬스가 안 와. 거의 몇십 년 걸려야 또 나올까 말까. 이번에 얘들은 그렇게 간절하고 이재명이 민심이 대세가 되었기 때문에 윤석열이 똥불 차면서 이재명의 지지율이 오히려 더 자동적으로 올라가고 있어. 이재명이 대통령 됐으면 윤석열이든 문재인이든 수박들이건 적폐 끝판왕들이건 똥줄 타고 난리 났을 거야. 다행히 그래도 윤석열이 대통령 돼서 문재인은 신났어요. 퇴임할 때도 신났고 지금도 띵까띵까 SNS 올리고 책 팔고 쇼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고, 윤석열 깐다고 우리 편 아니라니까. 윤석열은 놔도 되는 거야. 얘는 언젠가 끌어내려야 할 놈이기 때문에. 내각제 개헌을 위해서 끌려내려오는 게 스스로 자진해서 내려오는 하야의 형태로 되면은 내각제 개헌이 되는 것이고, 타득을 시켜야 이재명이 다시 대선을 보고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지.